저는 세일리코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김정석이라고 합니다. 저의 전공은 전자공학이고요. 전자공학 안에서 의공학을 주력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전자눈을 가지고 2019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현재까지 안과 전문 의료기기 회사로 지금 거듭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 와우라는 장치는 있었어요. 청각장애인들 대상으로 달팽이관에다가 이제 장치를 삽입해서 자극을 통해서 듣게 하는 장치인데 그 장치는 이미 상용화가 됐고 20년 전부터 많은 환자들이 이식을 받아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자눈이라는 개념이 그냥 단순히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런 인공와우의 성공 사례를 보고 청력도 이렇게 해서 복원을 했는데 그럼 시력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제 많은 연구자분들이 이제 전자눈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전자눈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여러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연구 단계라는 거는 만들어 놓고 이제 동물 실험만 하고 이제 논문 쓰고 끝나는 건데 저는 이제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한 단계 나가서 사람한테 한번 이식해 보자. 그 정말 망막 질환으로 시력을 손상하신 분이 앞을 볼 수 있는지 그 실험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 강했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전자눈은 망막질환으로 시력을 손상한 환자분들이 다시 앞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의료기기로서 국내 최초로 과감하게 한번 상용화에 도전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의 이제 가치관일 수도 있는데 스타트업은 좀 어려운 걸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료기기가 요새는 이제 첨단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안에 들어가고 있는 이 전자기술들은 이미 다 다른 산업군에서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은 전자산업 1위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이런 의료기기 쪽으로 창업을 한다면 나중에 시장성이나 아니면 미래 발전 가능성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쪽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망막질환에 걸리게 되면 시력이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게 아니라 초기, 중기, 말기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망막질환 초기, 중기 환자분들을 저시력 환자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대략 한 300만 명 정도가 계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중기 환자분까지는 잔존 시력이 남아있어요. 초기, 중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중심 시야는 안 보이지만 주변 시야는 또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은 AR 글래스를 통해서 안 보이는 이 중심 시야를 이 주변 시야로 옮겨줘서 보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거고요. 아예 이제 말기 환자분들은 전혀 앞이 안 보이니까 그분들은 저희가 개발한 전자눈을 삽입해서 다시 시력을 복원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장치입니다. 전자눈은 저희가 이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몸에 삽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식약처 인허가 된 좀 인증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보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AR 글래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웨어러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완성이 다 됐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업하면 굴뚝 있는 공장 같은 데 가야 된다는 느낌이 많은데 요새 의료기기는 첨단 전자기술이 많이 이제 복합되고 융합이 되거든요. 결국은 IT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 IT의 메카는 판교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첫 시작을 이 판교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음으로써 IT 관련된 인재 유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 전시에 참여해야 되는데 전시에 참여하는 어떤 그 프로세스 같은 것도 세미나로 알려주시고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IR 데이 같은 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마련을 해주시고요. 그 IR 데이를 통해서 VC나 AC하고의 가교 역할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배 창업가하고 갓 창업하시는 후배 창업자들하고의 어떤 커넥션 같은 것도 마련해 주시고 대표이사들끼리 모임할 수 있는 그 장도 마련을 해 주시기 때문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언론 보도 자료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기업 홍보하는 데도 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같은 이제 제조업 기업은 뭔가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창업존의 여기 7층에 보면 3D 프린터실이 있어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제품화하기 전에 샘플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해 주고 계셔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스케일업, 회사의 스케일업하고 훌륭한 인재 유치를 위해서 시리즈 A 투자를 유치 중에 있습니다. 펀딩 모금을 마무리 짓고 저희가 23년도 이제 6개월 남았는데 그 사이에는 AR 글래스를 잘 양산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 AR 글래스로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더불어서 저희도 이제 첫 매출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전자눈이 최종 목표거든요. 안 보이는 분을 보이게 하는 게 저희 최종 목표인데 저희 기업은 눈에 관련돼서는 진심인 기업, 눈에 관련돼서 눈 질환에 대해서는 셀리코 제품을 사용하면 좋다. 판교 안에서도 첨단 의료기기 기업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셀리코가 되는 것이 저희 포부입니다.